우리 대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네네. 오, 잘 왔네. 우리 할머니가 잘 왔다 하셔. 아, 정말. 궁금한 게 많아서 잘온 것도 아니오. 내가 궁금한 건 많이 있지만 한두 가지. 네. 뭐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고, 또 생각이 많아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그게 긴지 아닌지. 내가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조언 좀 듣고, 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진짜 괜찮다 싶으면 내가 뭔가를 지금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움직이든 결정을 내야 되는 입장. 지금 그 입장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다. 워낙 내가 알아서 잘하는 자손이야. 워낙 내가 알아서 되게 똑똑한 자손이야. 풍채만큼. 풍채만큼이나 똑똑하다. 그러나 내가 내 화를, 내가 내 가물을, 어? 가물이라는 건 신의 가물. 눈으로 들어왔을 때 살기도 있지만 그걸로 눈이 나빴으니까 다행히 안경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남들한테 더다잘 보이지 않고 숨기고 살아를 가고 있고, 또 본인은 손끝에 재주를 가지라는 사람이야. 내가 원래는 학문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살짝 사춘기를 겪었는지, 중2병을 겪었는지, 어? 내가 가서 권투글러브를 끼고 저거를 갖다 때렸지, 막 때리고 뭐를 하고 운동을 한들, 내 성에, 내 화에, 내 사주가 풀이가 안 돼서, 내가 펜대를 내려놨다 이래. 진작이나마 뭔가를 연구를 하든, 어? 뭔가 그랬는데 갇혀있는 생활을 못 하다 보니, 본인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역마살도 있고, 너 학문대 앉아있으면 뭔지 주무수셔. 분명히 할수 있는 자손인데. 그렇다 보니 본인이 우리 대주가 이제는 뭔가 스물스물 뭔가 억눌렸던 게 움직이려고 엉덩이가 들쑥들쑥 거리신다고 하신다. 어? 그리고 내가 펜은 들어서 손으로 펜을 재주는 못 갖는다지만 내가 예술이든 내 어떤 재주라 그러죠. 재주를 분명히 먹고 살아가야 되는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수전에서 근데 이게 왜 지금 짐을 싸려고 하는 게왜 보이지? 나 미쳐버리겠다. 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뭔지 모르게 짐 싸서 내가 지금,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짐을 뭔가 싸서, 아까도 그랬잖아. 뭔가 계획에, 뭔가 생계하게, 지금 길로에, 내가 이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뭘 해도 조금 기다렸다 차려야 되냐? 어? 지금 그거에 있는 우리 대주가 그거 궁금증이 와서 있다 이거야. 남들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하지만 가끔씩 이 생각이 내가 맞는 건지, 또 내가 지금 여기 뭐지 갑갑증 환장병이 걸려서 못 있겠는데, 지금 딱히 코로나 시국이라다 보니까는 어디 딱히 나오고 이게 그냥 그래. 잘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는 싶고 짐을 싸고 싶은데 누가 나를 불러준다 그러면 나 쪼로록 그냥 진짜 먼지까지 싸서 내가 지금 이동을 하고 싶은 이거 내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억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응? 그것이 내가 답답증으로 와서 일을 할것 같아 무척 잘하는 친구다. 나를 믿어주는 이가 없구나. 그리고 나의 손을 조금 잡아주는 이가 없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성실하게 한다고 하고, 성실껏 정말, 뭐, 내각은 아니지만,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한다고 했는데도, 내가 나의 노고를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구나. 그러다 보니, 조금, 센치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오고, 서운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거 가지면 안 돼, 이러면서 나를 달래면서 점점 내가 일하는 곳에 정이 떨어지고, 답답합니다. 언제 저 문이 열릴까? 정말 이 무당이 와서 너 이동수 있다, 너몇월 달에 움직여라 하면 아주 속이 썩 그냥 시원한 사이다를 그냥 아주 얼음 장넣고 쫙 내릴 마시는지.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다 하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래는 혼자 조금은 더 늦게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죠? 돈도 모아야 돼요. 지금 돈벌이도 돈을 번다라고 한다지만 돈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 자리 더 올라가고 싶지만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업관을 바꿔야 되는지도 지금 언니란다. 오빠가, 그러고 있어요. 또, 풍채를 진짜 최고의, 진짜, 마동석 가냥 진짜 막 어디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나, 너무 섬세하신지라. 살짝 여자의 기운도 조금은 있어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게 뭐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지금 모든 게 여자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아.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좀 얼마나 시원하게 웃어본 적이 요새는 없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웃잖아.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일하면서 이게 진짜 막 제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큰 웃음들 있잖아요. 없어. 네, 그런 게 없어. 웃자라는 컨셉이고 웃자라는 긍정적이고 한바탕 웃음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 슬퍼도 그냥 하오호. 그래야 내가 다 나를 버티고 살아가는데. 그쵸. 지금은 멘붕 기간, 멘탈이 털리는 기간, 내 우울증이 오는 기간, 진짜 나한테 뭐가 막혔나 이런 것도 주는 거 조금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아셔. 자, 이동은 내년으로 들어오니 올해 잘 버티고 있어라. 어딜 가려고 한다 그래도 나오는 곳이 없다. 네. 마땅한 곳이 없다 이거야. 네. 아무데나 간다 하면 좋지만 내년이 37이라서 뭐 성주운이 들었다 뭐가 한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못 된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본인이 하다못해 뭐를 내가 하고 갈 수가 있지를 못해. 재주가 뭐야? 손끝으로 자꾸 손을 보여 내가. 아, 저 요리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야? 네. 어울린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 내가 그래서 내가 내 장사를 내 사업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하셔. 네네. 저도 생각 없어. 어,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서울이 아닌 좀 외곽, 지방.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의 멋을 내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부족한 기술 요리를 한다 그래도 조금 더 배워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지도 않고 돈도 없거니와. 그치? 정말 나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집안에서 들어오는 신줄이 무척이나 앞을 쓴다. 어, 어머니. 예. 어머니 왜? 아, 어머님이 그 신내림. 어머니가 무당이셔? 네. 예. 근데 여기까지 거기까지 오길 왜 왔어요? 아, 저희 어머니 못 보세요. 아이, 그걸 여기 삐켜줘. 아, 예. 응. 아, 그게 아니라 그 아예 이런 걸 안 하시고. 정을 안 보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신줄이 무척이나 와서 너 가슴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단지 할머니. 어, 할머니. 어, 할머니가 이렇게 네 가슴에 이렇게 들어와. 정말로 저 정도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무당이 돼갖고 나서 내가 그래도 더 잘 맞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주야. 그러나 본인도 신의 운명이 팔자가 신 가물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빛나고 낱나지 못하는 거는 감안하고 살아라. 집안의 업이다. 어? 그러니 본인 같은 경우도 이런 무당집을 다니면서 많이 빌고 살아가야 내가 귀인을 만나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그러고 내가 기술을 네. 알아서 누군가와 같이 귀인이 덕을 귀인이 발휘하고 덕을 봐서 네. 투자라도 받지. 아. 남들은 좋은 여자도 만난다는데 네. 나는 왜 늘 좋은 사람이어야 되나? 어? 어? 어머니가 아무튼 신제자신데 거기다는 물어보도 못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임이 뭐 안 가니 가니 그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못 맞추니 안 맞추니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아 그 잘 못 보신다는 얘기가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이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그럼. 해주시니까 그게 본인들이 생각이잖아. 네. 본인들이 생각해서 잘 못 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잘 보는 것 같아도 어? 중이 제머니 못 깎듯이. 네.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다 이러는데. 네. 너 내일 이따 사고 난다? 어느 누가 주인한테 그래. 네. 그죠? 조심해라,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바꾸세요. 네. 알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거기 들어서 섬을 많이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본인 신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무릎재배 많이 하세요. 아, 네. 응? 설마. 설마 내 신령님이 내 자손들 굶겨 죽일까? 아, 그쵸. 그죠? 네. 근데 본인도 직성이 높은지라. 직성이란 내 생각이 조금은 앞을 쓰는지라. 아, 네. 내 생각엔 내 판단. 아, 그쵸. 고집이 셉니다. 엄청나게. 어? 네. 그래서 그거 다 셌어. 다 이랬어. 뭐가 잘 됐니? 잘 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네. 조금만 더 나를 내려. 더 서글서글하게. 그동안에 고개 숙이고 살아왔지만 조금만 더 숙여라. 필 날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좋아주고 살아가야 되고 본인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내년 시적으로 움직일 일이 있으니 올해는 잘 참아라. 사업은 41, 42, 43줄이나 가셔야지만 내가 사업의 문이 열리니 그때까지는 어떤 경험, 어떤 걸 가져서 내가 작게나마 해도 하다못해 치킨을 튀기든 뭐 고기를 쓸든 뭐를 하든 본인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 같은 경우가 칼을 들었다고 해도 일식으로 아니 하다못해 생고기를
살아있는 생선을 잡으면은 안 된다. 네네. 벌점 내려온다. 본인도 비려서도 못 하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예쁘게 나타내는 요리, 네. 어? 뭐 이런 거 불 너무 센 것도 못 해요. 네. 어? 그래서 뭔가 하나는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네. 뭔가 정확한 거를 내가 포지션을 가져서 네. 거기서 데꼬면 데꼬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조그맣게 뭐 디저트면 디저트 네.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를 가셔야지 네.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뭐다 딱 하기가 네. 내가 보기에는 하기는 하시는데 애매무해하다 이러셔 네. 응? 네. 그래서 중심을 잡아라 내가 아직 안 늦었다 네. 어디로 갈지 정확한 포지션 갖고 네.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자손이니까 응? 네. 그러니 본인 엄니 신당에 엎드려 신의 가물이 아까도 머리부터 계속 들었는데 눈에 신이 가득했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무료점사를 온 건 네.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볼 수 없는 예를 들어 잘 만대를 하시니 네. 잘 못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네, 네. 어? 뭔가 정확히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못 네, 보는 네. 걸 떠나 어머니가 무당인데 저 정확히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요 여기 왔어요 이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 네가 갈 길을 이걸로 해서 가서 다른 일을 이직을 하지 말고 네. 어? 이동은 이때 분명히 거기서 포지션 내가 뭐를 정확히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잡아서 네. 그렇게 밀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39이 지나고 나면 8수에 그래도 내가 자리는 자정이 되고 9수 잘 넘기면 40수, 41수에 귀인이 붙는다. 네. 알겠죠? 네. 최고가 돼 하나에서. 이해가셨죠? 네. 결혼은 아직은 은광갱신이야 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만사가 귀찮아서 여자가 와도 지금 내가 눈에 쳐다보지 네. 그래 좀 빼야 되는 건 빼야 돼. 네. 여자가 왔는데 그래도 내가 멋지 벗었는데 멋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어? 막말로 지금 네. 조금만 더 갔다가 내 발가락이 안 보이게 생겼어 지금. 네.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내가 멋있게 살아가도 충분한 자손이니 놓지 말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하셔서 내년 수조에 이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기저기 두들겨 보세요. 그러니 올해 나가는 걸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 답답하더라도 꽃 피는 시절이나 움직일 수 있다다. 그 꽃도 환하게 아주 쨍쨍 해가 조금 더 진하게 쨍쨍 들어올 때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아, 끝났습니까? 잠깐만.